안녕하시죠? 예쁜 아가 전신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재밌어가지고 녹화 시작 버튼도 안 누르고 해보네요. 어린아기만 그릴 때 되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. 너무 재미있어서. 짝짝짝짝. 얼굴만 그리다가 이제 전신을 그려보는 거예요. 앙증스럽게 볼타구니도 이렇게 딱 됐고요. 귀가 이렇게 살짝 있는데 잘안 보여요. 머리칼이 막 흐트러져 나왔어요. 흐트러 나오고. 동그랗습니다. 동그랗게 머리도 동글고 여기서 또 이렇게 동글게 나왔어요. 재밌네요. 여긴 또 머리를 이쪽으로 이렇게 탁탁탁 돌렸어요. 돌리고 여기도 이렇게 머리가 있습니다. 그리고 광선이 빛나고요. 이렇게 돼서 여기서 고무줄로 묶은 자리예요. 그리고 여기 와서 샥 샥샥샥샥샥샥샥 재밌게 이렇게 됐어요.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착착착착 되고 샥샥. 됐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여기다 뭐 이렇게 박 달려 있어요. 그리고 메달도 달려 있습니다. 무슨 메달인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쫙 이거 이렇게 닦고요. 여기서도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됐군요. 여기서 옷이 여기에 손이 있어요. 손이 뭘 앙증스럽게 잡았는데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있고요. 여기도 또 있고 뭘 잡았어요. 잡았는데 이렇게 잡았습니다. 잡고 손짓 손가락 있고요. 여기서 뭔가 이렇게 쭉 뭔가 잡았습니다. 뭔지 모르겠어요. 편지인지 종인지 근데 모르겠고요. 여기서도 뭘 이렇게 잡았어요. 잡고 잡고 팔꿈치가 이렇게 이쁘게 팔꿈치 돼 있고 됐네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옷 무늬에서 별이 딱 별 무늬가 있습니다. 옷 무늬예요. 그리고 별 무늬가 착 있습니다. 그리고 옷이 별 무늬가 있고요. 있고 옷이 쫙 이렇게 돼 있어요. 발이 안 나왔나? 발이 조금 나왔네요. 발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종아리가 이렇게 있고요. 이쁜 종아리에 이쁜 발이 있습니다. 발 하나, 하나, 둘, 셋, 넷. 발가락이 그래도 있네요. 이쁜 발가락이. 여기서 이렇게 돼서 통통하게 내려왔고 종아리가 이렇게 있고요. 날아와서 발이 있습니다. 엄지 발가락 그리고 작은 발가락 돼 있고요. 돼 있네요. 귀엽습니다. 자, 그럼 다시 이렇게 좀 내려와 가지고 굵은 선 들어가 봐야 되겠죠? 예, 이쁩니다. 여기서 이건 너무 진하네.
거기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. 그리고 그다음에 돼 있고 여기서 옆으로 또 머리가 돼 있어요. 이렇게 돼 있고. 재밌는 머리입니다. 여기도 착 뻗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는 옷이에요. 옷인데 이렇게 딱돼 있고 하나 둘 셋, 넷. 한 개, 두 개, 세 개, 엄지 손가락. 그리고 뭐 이게 무슨 뭔지 모르겠어요. 이런 거돼 있고 옷의 무늬예요. 옷의 무늬가 있네요. 별이 빛나는 무늬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그 여기도 또한 겹의 무늬가 있어요. 그리고 옷이 딱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여기 이제 통통한 발이 있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딱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발이 있습니다. 재밌게 서 있죠? 그리고 여기에 메달도 있고, 여기도 얘기는 누구인지 안 가르쳐 줄 거예요. 제가 제 본인 아빠한테 직접 사진을 드릴 겁니다. 누구라고 얘기해도 모를 거예요. 예, 모르죠? 아무도 모릅니다. 아빠만 알아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의 따님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. 그냥 알아서 제가 직접 드릴 겁니다. 직접 글쎄요. 따님인지 그렇지 않으면 손녀인지 그럴 거예요. 손녀라고 보기에는 우리 그 주인공님이 너무 젊으신 것 같고 따님이라 그러는 아니에요. 분명히 손녀 딸일 것 같습니다. 요 뒤를 뭐 어떤 배경으로 하면 좋을까요? 글쎄요. 뒤 배경이 좀 그렇죠. 뭔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뭘 했을지 지금 생각이 잘안 나네요. 예, 일단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사인을 여기 옆에다 넣을 거예요. 여기 사인 넣을 자리가 여기 옆에 있어요. 딱 그리고 짱구야 오늘 며칠? 오늘은 7월 4일 일요일입니다. 21년 7월 4일. 이렇게 돼 있고요. 요 뒷배경을 끝난 다음에 제가 뭐 어떻게 해보든지 해볼 거예요. 일단은 여기서 마칩니다. 예. 구독, 좋아요 부탁합니다. 귀여운 아가를 오늘은 전신을 한번 그려봤습니다. 전신, 착, 발꼬락까지 나왔습니다. 이름을 전 몰라요. 예.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